충성돼 예태. 오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할 건데요. 강아지 아나와 함께 오늘 스튜디오 와 있는데 아나는 스튜디오 와서 굉장히 신났어요. 워낙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머 일로 들어올려나? 들어갈까? 오빠한테 아나야 같은데? 아나야 안녕하세요. 오빠 조심해. 물려 물어라라고 하시면 물는 거죠? 언니 꺼도 돼요? 일단 스튜디오 밖에 재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배디, 지난주 목요일에 배텐 생방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에 잠 안 자고 맨시티 응원했죠. 배디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맨시티가 이겼더군요. 절레절레. 아, 리버풀이 우승하는 모습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냥 네. 아, 왜냐면 저랑 자꾸 대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리버풀 우승이 빠를까요? 배디 결혼이 빠를까요?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리버풀이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고요. 여사친이 제 인생 영화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최고의 대답은 뭘까요? 다이아드 어떠세요? 다이아드. 네. 연말 분위기 나고 따뜻하게 가족적이기도 하고 액션도 있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뭐 좋지 않습니까? 다이아드. 국가대표 2 추천드리고요. 땡튜브를 열긴 열었는데 편집 실력이 부족해서 오디오가 한쪽만 나오고 모자이크가 비껴가는 저컬 영상만 올려야 하는 그 마음! 제 자신이 불편하네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2만 구독자들을 위해 열일 중인 신입 땡튜버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춘튜브에 배텐 MT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배텐 MT 영상이 춘튜브로 공개될지는 몰랐어요. 아, 저도 원래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들 너무 궁금해하고 제 주변에서도 추천을 받고 올렸는데 네. 생각만큼 토니 PD 얼굴을 모자이크 했는데 너무 발컬러 해가지고 오히려 시선이 더 가요. 저 진짜 힘들게 했어요. 막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네, 나름 노력했는데 그렇군요. 마지막 사진에서 얼굴 다 나왔어. 그거 공개된 시점과 네. 가로 채널 방영 시점이 사실 한 주에 이렇게 벌어져서 오. 제가 너무 뚠뚠한 한 주를 보냈어요. 거기서 탁구 치는 제 옆모습이 진짜 무슨 씨름 선수 출신 같더라고요. 씨름 선수 출신의 방송인 강동석 씨와 함께 네. 했는데 강동석 씨의 별 차이가 없다.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예. 와 정말. 그렇고요. 무슨... 굉장한 부피감이 느껴져가지고. 네. 살 빼지 마세요. 배디. 왜요? 그냥 뭔가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무슨 시그니처가 돼요. 네. 윤태진 씨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게 하는 이웃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주차는 뭐 물론이고 약간 아, 내 자리인데 왜 남이 됐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본인은 어떤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이웃. 전 진짜 조용하게 삽니다. 진짜.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네요. 저희 아나는 짖질 않아요.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네요. 그죠? 저희 강아지는 우리 애는 안 짖어요. 네. 아, 물긴 붑니다. 아나가 무는데 짖진 않아요. 우리 애는 달라요. 네. 우리 애는 착해요. 진짜로. 아, 내로남불이 또 한 번 나오는군요. 네. 무는데 짖는 소리가 여느 강아지들과 달라요. 이렇게 앙앙 약간 이렇게 짖죠. 우리 애는 착하지만 물리면 당신이 나쁜 거예요. 네. 윤태진 씨의 소음 유발이 딱 있죠. 뭐야? 블루투스 마이크. 아, 네. 저 그래서 옷장에 들어가서 불러요. 예? 그게 좀 무섭거든요. 아니,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이 옷장에 들어가서 네.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약간 그러니까 도둑도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고 나가겠네요. 현관과 방문과 네. 옷장 문 이렇게 한 2중 3중에 그런 방음을 하고 가서 네. 한 곡 부르고 됐다 이렇게 나오고 사도세자세요? 왜 거기 들어가서 부르세요? 뒤주 혹시... 하나 사세요. 뒤주. 뒤코너 어떻습니까? 뒤코너. 뒤주 코인 노래방. 예, 거기 들어가서 부르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뒤주춘이라고 잘... 했고요. 뒤주춘 뭐 이상한 뒤주춘은 약간 이상한데? 그 어감이 약간 좋진 않네요. 뒤주춘 주춘. 옷장에서 부르면 전혀 안 들릴까요? 그래도 안 들리지 않을까요? 문도 닫아놓고. 네. 아니야?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옆집에 네. 강아지를 키우는 옆집이 있는데 아~ 저는 강아지 소리가 옷방에 가면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럽게 짖더라고요. 옆집에 들릴 정도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짖는 거겠죠. 근데 저는 강아지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아, 되게 만족하면서. 강아지 소리는 저에겐 ASMR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막 짖는 소리가 나면 쟤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아. 네. 아, 근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혼자 있는 강아지인가 봐요. 오랜 시간. 정말 2시간, 3시간을 계속 짖어요. 아, 그게 제가 속상하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앞으로 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강아지도 무섭겠네요. 더 무섭겠네요. 그 외에 혼자 사는 여자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뭔가 달래는 줘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엄청 신경질 내니까. 윤태진 씨의 그 싱글 라이프는 참 무섭네요. 옷장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남의 집 가가지고 문 앞에다 괜찮아. 네, 그 뭔가 오 소름. 아 강아지가 게장순 줄 것 같다고. 아니에요. 네. 저 되게 남이춘 게장순. 잘 달래준단 말이에요. 아. 톡하면 밥 좀 빌려달라. 당근, 마늘, 심지어 참기름까지 빌리러 오는 옆집 아저씨. 이거는 혹시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죠? 마늘을 빌려내. 그러니까. 아, 혹시 셰프신가요? 아니, 너무 이런 식재료를 빌리러 오시는. 조미료 같은 거는 빌릴 수 있는데, 네. 네 재료를 빌려. 다시 갚으시나? 그냥 밥도둑이네요, 진짜. 네. 밤 10시에 윗집에서 공구르는 소리가 나서 올라갔더니 골프 치고 가시더라고요. 아저씨. 똑. 떨어라라라라. 딸그랑. 아, 그거 되게 스트레스겠다. 똥따랑. 이러면서 나오면은. 예의상 인사했는데 계속 뭘 자꾸 물어보세요. 몇 살이야? 결혼은 했고? 왜 결혼 안 해? 연애는? 여친 없어? 여친 없이 주말에 뭐 해? 안 심심해? 결혼 안 해? 아, 집에서 뭐라고 안 해? 엘리베이터 거죠. 스몰 토크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상대방이 누르는 층을 보고 그 올라가는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적절히 하다가 말도 너무 일찍 끊기면 내릴 때까지 또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디 그런 적 없어요? 뭐요? 엘리베이터에 딱 둘이 타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만 있나? 못 느끼세요 그런 거? 뭔가 스물스물 나에게 뭔가 신호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끼병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니 진짜 느낌 있다니까요. 남이춘 연예인병인가요? 뭔가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은데 하면은 진짜 어김없이 저한테 딱 말을 걸고. 도끼춘이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예전에 저희 그 동 라인에 아나운서라고 알고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 저기 아나운서 산대 이러면서 지나가다 인사를 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여기 아나운서라고. 그래서 그분은 어 그래요? 이러면서 아, 그분도 강제로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안물 예. 근데 약간 알게 돼버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노래하는 분이 있는데 불편해요. 특히 듀엣곡 같은 걸 부르고 있으면 다음 소절을 받아서 불러야 하나 압박이 느껴집니다. 불편하네요. 이거 다음 소절 받으면 진짜 웃기겠다. 윤태진 받는다 안 받는다. 속으로는 흥얼거립니다. 아 그래요? 네. 속으로는? 네. 처음 본 사람하고 그렇게 막 갑자기 받지는 못하고 잭스키스의 커플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다음 파트 막 그쵸? 받아서 만약에 이어 불러야 되는데 그분이 딱 끊었다 그러면 약간 불편해요. 아 저 뒤에 안 부르시지? 약간 이런 느낌. 너를 사랑해. 아 춤까지 추진 마시고요. 받아서 부르시더라도 춤까지 네. 추면 그분 흠칫 천태만상 받을 겁니다. 아마. 아 그거는 아 그건 진짜 그거야말로 중독성 때문에 받게 돼요. 네, 그건 뭔가 그분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예. 네. 층간소음 날 때 천정 막 쳐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거의 꼭대기층에만 살아왔는데 아 그렇구나 네. 요번에 좀 중간층에 한번 살아봤는데 네.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장을 한번 주먹으로 친 적은 있습니다. 그냥 점프를 해서 네. 그리고 즉시 후회했어요. 아파서 네.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희 집은 그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인터폰이 울려요. 네. 띵똥똥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체 방송? 네 전체적으로 바로 주말 저녁만 되면 이른 아침까지 모든 해외 축구를 큰 볼륨으로 시청하는 옆집 배성재 뜨끔이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굉장히 조용히 봅니다 축구는 왜냐면 저는 남의 중계는 잘 못 들어요. 아~ 영상만 보는 스타일이고요. 음소거 해놓고 보세요? 성재니? 음소거까지 아니고 굉장히 줄여놓고 듣는 스타일이고요. 뭔가 내 중계만 듣는다군요. 네. 앞집이 내놓은 중국 음식 빈 그릇 보고 저도 모르게 쟁반 짜장면을 시켰어요. 저도 사실 이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살 빼지 않습니까? 예? 작년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 짬뽕 국물 냄새에 취해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네, 짬뽕밥을 시켜 먹은 적 있습니다. 몇 달 안 되네요. 작년이면 가끔 문 열 때 마주치면 저희 집을 한참 들여보는 앞집 왜 쳐다봐요? 할 수도 없고요. 하세요. 무섭다. 네. 이건 무섭다. 들어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휙 돌아보고 왜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채팅창에 솔직히 궁금하지 않냐? 빌런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집은 친화력 좋은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이웃과 벽을 쌓지 않고 잘 지내는 편인데요. 아이고 총각 택배 찾아. 그 택배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아까 택배기사님이 왔는데 총각네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맡아놨지. 현관 앞에 두면 어떡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맡아줄게. 아, 그나저나 오늘 택배 온 거 보니까 체중 계던데. 살쪘어? 얼마나? 어떻게 알긴? 뜯어봤으니까 알지. 아주 살짝, 아주 살짝 뜯어보고 내가 그대로 붙여놨어. 살짝 본 건데. 괜찮지?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뜯어봤지. 아, 혹시 쉽게 상하는 음식이 들어있으면 어떡해. 아니나 다를까 귤이더라고. 아휴, 내가 좀 몇 개 좀 먹었어. 잘 익었더라. 에이, 이웃사촌끼리 그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저번에 보니까 남성용 기능성 팬티도 배달 왔던데. 그것도 내가 아주 살짝만 뜯어서 봤는데 아유 색깔이 영 별로더라야. 뜯어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본 거야. 택배는 앞으로 내가 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이웃사촌끼리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옆집 아주머니 택배 언박싱의 설렘을 제발 가로채지 말아주세요. 네? 하하 이건 어떻게 뭐 좀... 택배는 진짜 우리 엄마 뜯어도 화가 나는데. 그렇죠. 네. 아, 태심의 연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해가 가면 갈수록 무르익는 연기력. 아우, 힘들었어요. 아우, 그래요? 아줌마인 적이 없어가지고 힘드네요. 이 정도면 범죄 신고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연기력 보니까 박문성 긴장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불편한 이웃들에 대한 제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좋았던 기억 하나만 얘기하면 복도 끝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환기되는 게 좋아서 문을 그냥 열어놓고 살았어요. 아, 맞아. 끝집은 보통 열죠. 네, 가끔 옆집 강아지가 제 집에 그냥 들어와 있고 막 그랬어요. 어, 너무 좋다. 치와와였는데. 네. 자다가 깼는데 걔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요. 뭐 이런 밀당을 좀 했던 끝인사 해주세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